겨울이 다 지나고 여름이 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뭔가 건조함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목이 마르는 느낌? 그런 이유가 오히려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환기를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비염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번에 기아식 가습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복합식 가습기와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각각 한 대씩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종류로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기화식 가습기 한대더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 리뷰하게 될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미 자연 기화식 가습기 3세대 제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외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디자인 자체가 딱 깔끔해요. 그냥 보셔도 아시죠? 막 군더더기 없고, 화이트 색상에다가 여기 막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보시면, 이제 리뷰를 하니까 이 앞에 필름을 떼볼게요. 이렇게 LCD 창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가습기 상태나 아니면 습도나 뭐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고,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터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한다거나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렇게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밝게 사용을 하다가 잠잘 때는 이 불빛이 되게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꺼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제가 뒤쪽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을 하거나 막 물을 채워야 될때이 케이블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막 청소할 때도. 그런데 아예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느꼈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 그 이외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보면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별로 안커 보이는데, 이 밑에 전체가 물탱크예요. 용량이 무려 4리터의 초대형 물탱크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연속으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 뭔가 계속 갈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딱 좋았습니다. 이 가습량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60ml 정도 내 가습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막 분무되는 게막 그런 게 보이진 않고, 그냥 물이 계속 줄어드는구나.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물이 얼만큼 남았는지 나와 있는 그 LCD 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줄는 게 이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부족했을 때딱 열게 되면 안에 그 4리터의 물이 바닥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뭐 이거의 특징으로 AI 음성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국어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것까지는 쓰기는 어렵다. 대신 미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강도나 아니면 물이 얼만큼 남았는지, 그다음에 이 물통에 물이 다 닳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앱으로 뭐 알림으로 받아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뭐 음성이 안 되더라도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는 소리는 이거랑 무선으로 통신이 된다는 소리고, 와이파이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뿐만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얼만큼 남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뗐다가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한30% 남았다고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물이 얼만큼 남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제품은 현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이 제품 자체가 저소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는 약 34dB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최고로 사용됐을 때 8W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려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매일매일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제가 사용하다가 잠깐 리뷰하기 위해서 여기 책상에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가습기들 중에서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에요, 최상.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물통 청소가 매우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심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안에 보면 날개가 있거든요. 이걸 가습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약간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거 자체도 그냥 분리를 해버리고 그냥 쓱싹싹 청소를 하면 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오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토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그 방 기준으로 습도가 50에서 70%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괜찮다라는 수준이 보통 4, 50%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살짝 높은 상태의 습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을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이거 말고도 가습기를 두 대를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가습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한 대 더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나도 저 제품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 좋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가습기라고 하면 초음파나 아니면 가열식 가습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습기 같은 경우는 분무량 자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오히려 습함을 넘어서 일부 지역은 젖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게 너무 집중되다 보면 집에 뭐 가전제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가습기 제품이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청소하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청소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 가습기의 경우 보통 가장 눈에 잘 띄는 지역, 그 방의 뭐 중앙부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인테리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앱으로도 컨트롤 하길 원하고 사용 자체가 좀 간편했으면 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하면서 가습기 제품을 사계절 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샤오미 스마트미 자연 기화식 가습기 3세대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